진짜 온다 하니까 이제 제가 좀 쫄리죠. 이제 연장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두 경기 연속 연장승부 정말 힘들 겁니다. 선수들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오영래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자, 그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월요일 아침인데 어제 밤에 이 리그 경기 하면서 그때부터 SNS 스토리 이런 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사실 지난주에 이제 성주랑 통화 연결하는 것도 보내드렸었는데 그 유명 에이전트요. 유명 에이전트죠. 예, 토니캉이랑 얘기를 하는 것도 보내드렸었는데 사실 이적이라는 게 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옛날 일이지만 뭐 존오비 미켈은 예, 옷도 입었다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유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와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게 지금 막 그 시시각각 한국으로 오고 있는 이런 사진들이 막 뜨는 거 보니까 진짜 온다. 이제 좀 실감이 나죠. 네. 처음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긴가민가 했었고 사실 제 주변 지인들도 엄청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 링가드라는 선수는 저는 축구를 조금 라이트하게 보시는 분들도 해축 약간 관심 있으면 알아요. 한번 들어봤을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 선수가 가진 좀 그런 코믹한 이미지 네. 이런 거랑 겹쳐가지고 일반 대중들도 꽤 관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진짜 온다 하니까 이제 제가 좀 쫄리죠. 네. 네. 그 사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링가드가 예전에 아스날이 링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아 근데 그거를 저희가 네. 주말에 막 뭐 이런 얘기가 뜨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렸어요. 네. 미안해서. 아니 와서 많이 봐봐. 얼마나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게 면전에 대고 그런 얘기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그거를 내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요즘엔 이런 거 다 갖고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게 저기 계속 올라와 있으면 일단 좀 너무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뭐 이제 이미 그것도 알고 있어요. 저 샷건 친 거. 아 황가드 뛰잖아. 그래, 그 처음에는 황가드 뛰잖아지만 뒤에 들어보면 이 새끼한테 먹혀야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것도 사실 링가드한테 대한 얘기 아니에요. 저 새끼 저런 걸 내가 봐야 되겠냐?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너무 미안한데 네. 이러다가 뭐 혹여나 뭐 이렇게 좀 마주치게 될 일이나 있고 그러면 바로 사고 해야지. 바로 사과해야죠.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 네. 그러니 아마 제가 봤을 때 저 스타일상 먼저 얘기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게 있다.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때는 좀 미안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꽉 잡으세요? 링가드도 너무... 이렇게 꽉 잡을 거예요? 아니 그 안 되죠. 저보다 네. 이만큼 큰 선수인데 네. 추하지만 미안한 건 미안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링가드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건 너무 미안하고 역시 추면의 의지를 이어받는 자. 그래도 저는 추하더라도 사과는 해야 된다고 네. 그거 너무 미안하고 네. 네. 그리고 링가드가 이제 한국에 도착한다면 유튜브에 한글로 링가드를 쳐보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무수한 글들이 네, 그래서 그거는 네. 네 저희도 막 이렇게 나오고 네. 그러고 막 좀 비추하고요. 네. 네, 네 링가드한테 다시 한번 네. 저는 서울에 왔을 때는 이제 K리그의 또 어떤 격을 올려줄 수 있는 선수 그쵸?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열렬하게 응원을 할 테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정말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미안하다. 네, 그래도 형인 형이지만 사실 뭘로 보나 링가드가 형이거든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네. 만약에 영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줘야죠. 네. 그 뭔데 지웠냐? 뭔데 내렸는데 봐봐. 그럼 이제 보여줘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사과를. 네, 네. 네. 미안합니다. 미안한 건 미안한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링가드가 지금 출국을 했고 링가드가 이제 개인 SNS에 올렸어요. 대한항공. 네. 네. 파스트 클래스. 사실 당연히 퍼스트 클래스 타야죠. 당연히 퍼스트 클래스지. 아, 이 사람 번 연봉이 얼만데. 네. 아, 그래서 뭐 이제 체크인하는 사진을 올려서 진짜 이제 한국 팬들도 와, 진짜 오는구나 라는 이제 그런 인상을 확실하게 받으셨을 것 같고. 인스타 스토리 이거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 보고 네. 성주한테 또 연락했잖아요. 야, 진짜네? 네. 사실 성주 얘기를 끝까지 안 믿었거든요. 유명 에이전트라며요. 아, 그렇긴 한데. 나 그거 속아가지고 클릭했잖아. 누구지? 솔직히 얘기하면 성주가 꽤 디테일한 얘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단의 이야기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부를 그때 영상을 올린 거거든요. 그쵸? 근데 성주 얘기가 다 맞더라고. 의외다. 네. 네, 굉장히 의외네요. 또 헛발질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네. 자 그래서 뭐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올까? 그 뭐 외국 쪽 그러니까 해외 쪽 기사들 쭉 보니까 제안한 클럽들도 되게 많았고. 예. 20개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냉정히 봤을 때 K리그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에 있는 리그들이 많죠. 클럽들에서 제안이 많았음에도 FC서울이라는 팀 그리고 K리그라는 리그를 택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증이 많고 이거는 입국하잖아요. 네. 오늘 오후에요.
어, 그렇죠. 네. 이제 몇 시간 뒤인데. 네, 오늘 오후에 입국하고 나면 이제 기자분들도 갈 거란 말이죠. 가겠죠. 그쪽에. 가서 이제 물어볼 겁니다. 아니, 한국행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링가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지금까지는 초미의 관심사. 맞아요. 아마 분명 저는 축구적인 이유도 없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축구 선수인데. 축구대에 대한 어떤, 왜냐면 본인이 중간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좋은 본인의 어떤 이 커리어를 되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포인트라고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되게 관심사가 많잖아. 뭐 패션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옛날에 제이링스도 샀었잖아. 오, 저 집에서 빨간 바지 가끔 입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빨간 후드.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아마 의미가 복합적으로 있지 않을까.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굉장히 많이 찾으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한항공 그 1등석. 와. 파스트 클래스 이제 식사. 아니, 와, 형도 여기... 형도 퍼스트 클래스 탈 정도 되잖아요. 타본 적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비즈니스는 타봤죠? 아니요. 진짜? 네. 왜네? 나 이코노미 타는데요? 형이 비즈니스 타죠? 저분이요? 주원이 형. 아, 저분은 뭐 네네네. 이미 알고 있었고. 저는 이코노미 타는데. 네. 네. 아! 그거 타본 적 있어요. 뭐요? 할인해줘서 제주도 갈 때 퍼스티 탄 적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똑같은 데 가거든요. 아,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체구가 작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코노미 타도 난 다리가 이렇게 된다든지 네. 그런 건 편하더라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사 같은 것도 막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 보니까 비빔밥이 나오더라고. 또 칼이면 네. 한식을 또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저런 정말 이제 퍼스트 클래스에 맞는 저 이제 처음 봐요 저런 거. 저도 이제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수성찬이다. 네. 이런저런 게 되게 많이 나오고 뭐 비행기 가격부터 해가지고 뭐 메뉴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오고 있는지 이런 게 이렇게 공유를 막 해요. 실시간각. 이것도 이제 링가드가 막 봤어요. 링가드가 올린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실시간 속보 링가드 지금 어디 지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올려주고 계시고 링가드 본인도 저 봐 탑승을 환영합니다. 네. 저기 이제 대한항공이니까 그렇죠. 이런 한글이 뜨는 거죠. 그리고 위에 보면 비상구. 그 엑싯보다 비상구가 비상구, 먼저 써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게 아마 스냅챗일 거예요. 스냅챗이 뭐야? 그 저것도 이제 SNS이고 그 예전에 필터 하는 거 좀 유행했었어요. 스냅챗으로. 아, 뭐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수염 입고 저거를 맞아요. 이제 한 거구나. 약간 이제 그 김계란 씨 같은 네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예. 네. 링가드가 이런 거 좀 뭐 본인도 이제 이렇게 한국에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대감도 뭐 있을 것이고. 그렇지. 어쨌든 화제가 되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링가드 개인에게도 좀 생소한 나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유럽에서만 이제 계속 또 생활했었던 선수니까. 네. 그래서 뭐 이동 동선부터 메뉴 뭐 이제 가격 이런 것도 다 지금 화제가 되는데 링가드 본인이 이게 또 SNS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인 피셜로 나온 것들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에피소드로 이제 무산파. 키키 무산파. 네네네네. 키키 무산파도 사실 이제 뭐 맨시티도 뛰었고. 그래도 네임드죠. 말라가도 뛰었어요. 맞아. 키키 무산파. 근데 이제 사실 그때랑은 이제 좀 격이 다르죠. K리그가 출범한 이래 네임 밸류는 탑입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경험 있는 선수들은 있었어요. 조던 머치 있었지. 오바로우도 예. 있었고 했는데 링가드는 사실 그들보다도 아, 그 잉글랜드 국가대표였고. 이 저는 링가드 이적을 보면서 제가 2022년도에 이승우 선수가 이제 딱 K리그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수빈형이랑 전북 수원 경기를 보러 가고 그 다음 라운드인 수원 삼성과 수원 FC 경기를 보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현장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승우가 몸을 풀기 시작하니까 난리 났지. 전주성인데 그래 들썩들썩 하는 거야. 웅성웅성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수원 FC가 이제 자리를 좀 잡으려고 합니다만 팬덤의 어떤 두께나 크기로 봤을 때 우리나라 K리그 클럽들 중에 완전 비기냐 그건 아닌데도 아니지, 불구하고 아니지. 네. 이승우 선수가 이슈를 몰고 다닐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스프링클러에서 물 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이승우의 K리그 데뷔전을 축하하는 뭐 잔디의 공연 막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그 막 전북 선수들이 벤치에 있다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 곧 이승우와 함께 뛸 생각에 설레는 문선민 이런 거 막 올라왔었단 말이야. 그만큼 네. 이 이적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이 선수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저는 링가드는 이거보다 아, 더 위죠. 훨씬 아, 많이 위죠. 높을 거다. 이승우 선수 대단했지만 링가드의 파급력이라는 게 워낙 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면 해외 쪽에서도 링가드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쵸.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K리그에 대한 오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사우디로 돈 보고 가는 것처럼 여기 돈 많이 준다고 또 다른 돈을 많이 주는 대로 가는 거 아니냐. 우리 연봉 수준을 좀 다들 우리 공개도 하는데 다 한번 봐야지. 사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링가드가 이제 한 해 동안 예를 들어서 받았었던 네. 연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급으로 받고 그걸로도 K리그 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되지. 네. 되죠.
그 정도니까 링가드는 사실 이제 돌 보고 한 거 아,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패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K리그에 대한 뭔가 관심이나 대한민국 K리그는 어떤 리그인가. 보니까 뭐 FC 서울은 뭐 최근에 이렇게 막 그 파이널 B에 있었다 뭐 이런 내용도 막 이렇게 얘기하더만. 디테일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EU 경기력, 뭐 이적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았었던 상황이고. 저는 이거 만약에 이적한 다음에 본인 원래 보여줬었던 그 퍼포먼스에 60-70%만 나와도 K리그에서 가장 탑에 있을 수 있고 그치. 그게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서울뿐만이 아니라 리그에 대한 어떤 붐업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도 링가드 보러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고 나 이거 출장하는 경기 만약에 개막전에 나오면 보러 가고 싶어. 네,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예, 롤 T1 네. T1에 이제 서포트하고 있는 캐리아라는 선수가 있어요. 저도 이름은 들어봤어요. 캐리아 선수가 개인 방송을 하는데 근데 그분도 제가 알기로 축구 좋아하거든요. 아~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 아 링가드 FC서울 오면 유니폼 사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축구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든 뭐 이제 다른 분야에 그쵸? 계신 분들이든 일반 분들이든 간에 진짜 이 이적 자체가 K리그 전체를 좀 들뜨서도 그리고 2023 시즌에 K리그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았습니까? 2024 시즌은 링가드의 K리그 이적과 함께 FC서울 이적과 함께 더 이제 붐업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링가드도 좀 미안하고요. 네. 네, 그 영상을 내렸지만 만약 링가드가 저희한테 네. 그거 내놔라. 네. 그럼 저희가 바로 자진답세하고 네. 내용이 이래서 너무 미안해서 내렸다. 네. 다시 한번 사과한다. 사실 웨스트햄 때 잘했던 것도 올렸다. 그건 안 내렸다. 그 중계 제가 했거든요. 네. 그 링가드 이거 하고서 그 데칸 라이스가 이거 하고 포르나스 이 네, 맞아요. 기억나요. 네. 만약에 혹시 여러분 그 영상을 요즘에는 다 영상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혹시 링가드가 문제 삼으면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먼저 보내주시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자진납세해서 제가 먼저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뭐 빠따라도 맞으라고 하면 바로 이제 그런 건 무조건 맞죠. 네. 네, 괜찮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와서 첫 코멘트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로 봤을 때는 목요일 정도면 오피셜이 뜰 것 같은데 그때 돼서 뭐 저희가 다시 한번 서울의 현재 이 스쿼드 안에 링가드가 어떤 식으로 녹아들 건가. 그리고 김기동 감독이 생각하는 뭐 서울 이런 거를 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뭐 링가드의 롤 네. 뭐 이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링가드 미안합니다.